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저 이번에는 바이오하자드 7 레지던트 이블 한우리에서 샀습니다. 한우리에서 싸게, 아, 물론 정가지만, 그러니까 정가 68,000원에서 1,000원 정도 싸게 해서 67,000원, 65,000원쯤에 구매를 했는데, 살펴보니까, 다른 리뷰들 보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운송장이 붙어가지고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가서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모르고 그냥 거기 가서 싸게 사길래, 그러니까 현금가로 그냥 구매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주네요. 이런 식으로. 전 이게 당연히 포장지일 줄 알고 그냥 택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그 뽁뽁이 씌워가지고 택배를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바로 붙여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야지만 이쁘게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통째로는 리뷰를 못 하죠. 그러니까 그거 인터넷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열어보겠습니다. 캡콤이랑 게임피아 적혀져 있네요. 한국에서 넘어올 때 아마 이거 붙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외국 쪽으로 사고 싶었어요. 근데 외국 한정판은,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트렌드가 되게 좀그 개발하신 분의 머리가 좀 특이하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감을 즐겨라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뭐 촉각이라든지 뭐 후각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게임을 소개하기도 하고 한정판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허브가 들어가요. 허브, 진짜 실제 로즈마리 허브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 국제 그 배송하는 데 있어서 법에 걸리는 부분이라 배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행업체 쪽에서.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많이 남아 돌더라고요, 이것도는 많이 남아 돌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마, 잘 만든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호러 게임이라서 별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없으신가 봐요. 애초에, 솔직히 말하면은, 애초에, 한정판이, 그러니까, 외국과는 너무 많이 다른,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스탠다드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이 주는 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 7 받았고요. 뭐 세븐으로 바꿀 거라서 어차피 세븐을 샀고요. 뭐 아이폰은 제가 다루기 힘들어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뽁뽁이가 쌓여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단추랍니다. 제가 한국판을 그래도 산 이유가, 뒤에 이게 저 집이 뒤에 대사집이 한글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사집이 한글인 걸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케이스는, 한번 열어볼까요? 뜯을 생각이 없었는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광이 있다고 하는데, 야광은 잘 모르겠고. 너무 꽉 끼는데? 플라스틱이 느낌도 나고, 이 부분이 야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밤에 봐야지. 만 이렇게 야광이 서서히 드러나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꽉 끼어져 있고, 플라스틱인데, 약간의 고무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케이스, 죄송합니다. 케이스 이건 또 악성재고라서 또, 안 팔릴 것 같은데. 케이스는 참고로 LG 거는 없습니다. 갤럭시랑 아이폰만 이렇게 있고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뜯냐가 문제인데, 이거를 뜯는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뜯어야 되지? 아, 위쪽에 있다. 다행이다. 옆으로 뜯는 줄 알았네. 칼을 꺼내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하자드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따로 찍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따로 뭐, 제가 따로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잘라도 너무 잘못 잘라가지고.
잠시만요.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나? 됐다. 이렇게 잘라야 되는구나. 되게 불편하네요. 포장지가. 와, 꽉 끼어가지고 안 빠져.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빼야 돼? 일단은 이렇게 본편,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되게 얇 얇네요. 두께가 많이 얇네요. 본편이랑 비교했을 때 본편의 크기랑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특이해. 매우 특이해. 이렇게 되어 있고, 케이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따로 이런 식으로 끼워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자르실 때 주의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안에다가 끼우는 방식인데, 중요한 거는 끼우는 쪽에다가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줘야 했어요. 여기를 테이프를 붙여줘요. 그래서 자르실 때 이게 이거를 자르시지 않으시게 주의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좀 포장을 왜 이따구로? 진짜 포장을 해준 사람이 없나? 너무 힘들게 되어 있다. 진짜. 일단은 본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펼쳐지네요. 별도의 비닐이 씌워져 있는 게 아니라 VR 대응 수량 안정 특전 서바이벌 팩 리커버리 세트 다운로드 코드 포함.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코드가 바로 보이네요. 잠시 코드 좀 가리겠습니다. 코드 유효 기간 2022년 1월 24일까지 뒷면은 하얀색.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북미 버전보다 훨씬 더 그로테스크 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컨트롤 화면 표시 이렇게 조작법 아이템 슬롯 저장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볼거 없고. 그리고 여기에는 인사이드 리포트에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게임에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하는 분들은 주의해 주십시오. 네, 펼칠 테니까. 네,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뭐 민감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무섭네. 일단은 여기에 바이오하자드 7 개발에 기초한 실화이다. 이 책을 알게 된 정보를 일정 공개는 금지한다. 응, 개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공개를 금지해야 돼? 근데 정말로, 그러니까 바이오하자드가 제가 느끼는 게, 데모를 플레이를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트로 엔딩, 배드 엔딩, 감염 엔딩 다 봤는데, 그러니까 물론 더러운 코인 엔딩은 못 봤지만, 소리에 민감한 공포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뭔가 튀어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그러니까 주인공의 발걸음, 주인공의 행동, 그리고 옆에서 불어오는 자연의 소리, 문이 부딪히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열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무섭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중요한 그런 느낌, 그런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죠. 되게 그을리네요. 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뭐 실제 개발자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했고, 저같이 게임 기획이나 게임 쪽으로 꿈을 꾸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것 때문에 한글판으로 구한 이유도 그거고요. 물론 그러니까 한정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게임스톱 한정판이나 아니면은 뭐그 이 캡콤이라고 해가지고 캡콤 홈페이지에서 파는
그런 거에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뭐, 한글화가 되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정말로 전체적으로 한글화가 되어 있고요. 근데 솔직히 뭐 스포도 제가 다 빨리빨리 넘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이 어떻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라서. 실제로 사진 촬영도 했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멘션이라든지, 배경이 되는 뭐 소품이라든지, 이걸 실제로 사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배치를 한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게 보여요.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모델링도 그렇고, 3개. 빵빵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사고 아트북을 사면은 여느 게임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알차이 있는 것 같아요. 글도 되게 많고 읽을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이걸 한글화를 해준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제가 레인보우 시즈 6시즈나 아니면 뭐딴 것도 받아본 게몇개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까지 한글화를 해준 거는 별로 없었어요. 네,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포장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네, 내용은 좀 알찼던, 네, 바이오하자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VR도 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바이오하자드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이오하자드 그 데모를 하고 나서 느끼는 건데, 일단 총 쏘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PC판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PC판으로.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포장지는 다시, 넣긴 하는데, 일단 저것도 아직은 읽어봐야 하니까, 읽어봐야 하니까, 케이스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뭐 책장에다가 꽂아놓고 계속 보는 식으로 해야겠네요. 이제 떨어뜨려놓고. 네, 바이오하자드 한정판, 국내 한정판이죠. 국내 한정판 개봉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해보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시야 값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때문에 아마 바이오하자드 7은 PC판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좀 깨져있네요. 왜 깨져있지? 약간 좀, 그러니까 좋은 소설책이나 쓰이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주 폈다 접었다 하시면은 찢어질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조심해서 보관을 하시고 조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 아니에요, 참고로. 스티커가 아니네요. 인사이드 리포트. 괜찮긴 한데, 약간 좀, 비유를 하면은 어렸을 때 봤던 동화책에서 보여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모서리 부분이 뭉툭해진다던가 찌그러진다던가 그런 식의 하자는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쉽네요, 그거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바이오하자드. 네, 수고하셨습니다.